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다음 달 분양하는 청주 방서지구에 쏠려 있습니다. 900만 원대 분양가까지 거론되며 불투명한 청주의 내년 부동산 시장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초 분양하는 청주 방서지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올해 청주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아파트 공급인데다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진출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카페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상 하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문제는 분양가. 지난 6월 3.3제곱미터당 859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이 블럭에 1,500세대를 공급하는 GS건설은 9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제시했다 청주시의 제동이 걸렸고, 1블럭에 1,600세대를 공급하는 중흥건설은 분양가 공개를 미루며 관망 중입니다. 방서지구에서 드러날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내년 초에 테크노폴리스나 동남지구 그쪽 부장시장이 더 열리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년에 청주권 아파트 시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올 연말 공개될 방서지구 분양 성적표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